안녕하십니까.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다이얼에서 새로 나온 F405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사실은 제가 즐겨 쓰는 달 40A ESC와, 같이 이렇게 궁합이 맞게 맞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여기 10핀 커넥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거는 하비윙 40A 변속기처럼 이렇게 ESC처럼 이렇게 매칭되는 게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꼽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핀 커넥터로 꽤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별도의 그 댐퍼 없이 그 지금 이그 댐핑 그루멧 댐퍼라고도 하고 그루멧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똑같이 써서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제공되는 볼트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결해서 원셋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일단은 샀습니다. 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핀 아주 잘 이렇게 생각보다 잘 이렇게 접지가 잘 되는 그 커넥터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끼울 땐 부드럽게 들어가고 뺄 때는 살짝 힘이 들어가는 그래서 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설계가 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스펙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읊어드리는 게 예일 것 같습니다. 표준 사이즈죠. 36mm, 36mm, 36mm. 그 다음에 홀투 홀로 35.5, 여기서부터 30.5, 30.5에서 4파이짜리 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파이 홀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루멧, 젠더 그루멧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볼트 긴거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 6g, 그 다음에 MCU는 STM32 F405 RGT6, 뭐 RGT 이것도 버전이 있겠죠. 그냥 ARM 칩셋인 거 보면 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이로는 MPU 6000 들어가 있고 ICM 20689둘 중에 하나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고만고만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16메가 정도 내장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9볼트 3암페어의 추가 BE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9볼트 3암페어 BEC가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영상 송신기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OSD를 지원합니다. 여기 OSD 칩셋 보이시죠? OSD 칩, 그다음에 자이로, 그다음에 MPU 있고 뒤집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집으면 BEC 모듈도 보이고 전용 10핀 커넥터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인가 둘 중에 하나가 메모리일 텐데 뭐 그렇습니다.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다. 얘인지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봐도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메모리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메모리고 하나는 주하는 메모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재밌는 건이 커넥터는 BEC용. 아니 저 이거는 이 커넥터는 그 BEC용이 아니고 그 뭐지? GPS, 콤파스 그쪽에 커넥터를 연결해서 GPS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특징인 것 같습니다. GPS용 커넥터를 와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웨어트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한번 보드의 레이아웃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위에 보이는 이 구멍이 뚫린 4개의 홀이 카메라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카메라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OSD 통해 갖고, 이쪽 부분에 영수기로 나가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영수로 되어 있고 여기부터 그라운드 그다음에 플러스 카메라 그다음에 OSD 여기는 OSD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OSD 컨트롤이라는 건 카메라용 OSD가 있잖아요. 그거 지원하는 거. 요즘 나오는 그 FC들은 이렇게 카메라용 OSD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RX5, TX5, 그 다음에 요게 비디오인
비디오 아웃이네요. 여기 영수기용 그 영상 송신기용 비디오 영상 신호선 나가는 부분 플러스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플러스 그 다음에 영상 스마트 오디오 또는 IRC 트램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RX 포트를 하나 더 지원하고 있고 아래쪽은 수신기용 여기서부터 이쪽은 수신기용 예,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스펙트럼 라인이고 아래쪽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3.3V를 지원하는 고 라인이고요. 위성수신기 그 밑에는 그 저희 많이 쓰는 타라니스 뭐 예, 타라니스용 수신기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버스 계열이라든지 뭐 SUMD, FPPM 방식 이런 거 다 예,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포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서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커넥팅하는 그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홀은 부저를 이렇게 올려서 바로 납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저 비퍼 삐삐삐 소리 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납땜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큰 사이즈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이즈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큰 거밖에 없는데 네, 큰 거는 좀 과해 보이고 이거 말고 작은 사이즈 있죠? 이건 표준 사이즈고 이거보다 작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그 여기는 부저를 선으로 라인으로도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개랑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는 TX4, RX4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ED 쪽이 있습니다. 여기 제 끝에 세 개가 LED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IO 그러니까 저희가 UART라고 부르는 그 포트는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FC가 ESC가 아니라 다른 ESC를 사용할 때 이게 쭉 그라운드부터 1 2 3 4 5 그다음에 5V 전원 받는 입력 받는 부분까지 하고 맞아 전류 센서 받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가 아니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궁합이 맞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예, 아니어도 사용할 수는 있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핀들은 접점 테스트용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하실 게 없을 것 같고 여기 그 리부팅 버튼이 있고요. 리셋 버튼 예, 부트로더 버튼이 이게 되겠죠. 부트로더 버튼이 있고 마이크로 오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해갖고서 실제 연결을 하고 해봤는데 일단 베타는 3.3.1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 3.3.1까지 지원을 하고 샘플링 레이트는 8K 2K 됩니다. 8K 2K까지 되고 그 이상은 리셋돼요. 해보니까 리셋됩니다. 베타 3.3.1 기준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리면 느려집니다. 예, 그래서 오버클럭을 시도해 봤어요. 여러분들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CPU 그 CLI 명령어로 CPU 오버클럭킹을 해봤는데 그것도 리셋돼요. 예, 216, 240 이거 두 가지를 해봤는데 리셋되기 때문에 오버클럭킹은 예,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LED 불빛, 신호 불빛이 생각보다 약해요. 제가 여기서 좀 밝은 데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밝은 데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ED 불빛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여러분 불이 들어와 있는데 밝은 불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불 켜져 있는 건데 제가 불 꺼볼게요. 조명을 이렇게 생각보다 LED 불빛이 그렇게 밝지 않게 들어옵니다. 좀 어두워야 조금 보일 듯한 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베타플라이트에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하실 수 있고 이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 이 F405 계열의 이런 MPU6000을 쓰는 FC는 많죠. 뭐 대표적으로 마텍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그 저희 옴니버스 계열 옴니버스 F4도 있고
뭐 많은 FC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PU 특히 MPU 6000을 많이 써요.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쓰는데 안정성은 뛰어납니다만 사실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일 8K에 2K, 8K, 4K를 쓴다고 D샷 1200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저는 D샷 1200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D샷 1200을 지원을 하고요. 이 D샷 1200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뭐서 이제 32K 샘플링 레이트가 돼야 D샷 1200에 의미가 있다 없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내가 스로틀에 명령을 전달하는 그 체계이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계산값에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이 프로세서가 결정을 하는데 샘플링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줄 수 있다 라는 거지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쪽에서 전달을 할 때 어떤 신호로 전달하냐 원샷으로 전달하냐 뭐냐는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샘플링 레이트랑 뭐랑은 조금 별개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뭐 데이터를 1로 뽑아냈을 때 이쪽에 전 데이터를 1로 1대1로 전달을 하려면 같은 속도의 샘플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2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1.2K 밖에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여긴 8K로 뽑고 있잖아요. 이거 8K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 여기다가 PID 값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뭐 이게 적분일 때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는 거 미분일 때 뭐 이렇게 해서 근접차 값에 오차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갖고서 하는 건데 PID 제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전달하는데 D샷 1200을 쓰면 8K는 늦다 32K는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차이를 느끼실 정도면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수치값을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여러분 뉴타입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고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빠르면 반응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고 못 쓴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할 때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건 느껴요. 그러니까 D샷 600과 D샷 1200의 반응 속도의 차이는 확실히 느낍니다. 이게 자유로 샘플링 레이트랑 상관없이 느껴요. 예, 네, 그건 확실히 느끼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체가 반응하는 게 굉장히 더 예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듀얼 레이트를 쭉 내립니다. 그래서 반응을 더 느리게 해요. 보통은 네, PID 값을 기본 값에서 쭉 내려요. 내릴 것도 없죠. 실제로 뭐 저 앵글 모드 쓰니까 앵글 모드는 PID 저희 기본 설정 값의 50%에서 동작하고 아예 기울지도 않고 기체가 뭐 30도 5도 이상으로 기울면 기울이지도 않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 이상의 레벨에 가셨을 때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35도 기울여서 그 값 계산해 갖고서 보정해 준다라는 거 글쎄요. 저는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수준이 되셨을 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C와 이 ESC를 추천드리는 건 제가 하비윙 처음 FC랑 ESC 추천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냥 꼽기만 하면 된다는 거. 모터 배선하고 꼽기만 하면 별도 배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스택의 공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적게 든다. 그래서 기체 처음 조립하시거나 입문하실 때 어려울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정도라고 저는 그래서 앞에서 합의인 것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이 FC를 추천드린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 정도 되겠습니다. 조립이 편하고 진동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렌진을 쓰면 같이 쓰면 좀 더 좋다.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안정성 정도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크게 막 그 다르진 않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하고. 근데 장점이 있다면 9V에 3A 정도 나온다는 거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BEC 내장되어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은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구동이나 비행은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레벨에서 이 정도의 수신기에서는 실제 사용, FC에서는 실제 사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비행성이라는 건좀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FC들에는 범용성을 위주로 나온 FC들은 그 비행성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행성을 논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당한 커스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제 결론이어서 그 상당한 커스텀이 안 들어가고도 괜찮고 안정성이 괜찮다라고 쓰면은 생각하는 해서 제가 쓰는 거는 포티니긴 한데 더 예민해요 포티니가. 실제 포티니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만 자유로 위로 이렇게 선 하나만 쑥 지나가도 여기 센터에 자유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수신기 선쑥 지나가면은 미칩니다. 이렇게 되게 예민해요. 이 자유로 자체가 그렇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이게 제가 모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되게 예민합니다. 조립성이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라인을 다 밑으로 빼고 그걸 나중에 알아서 지금 이제 자유로가 미쳐갖고 날뛰어요 이러면 포티니 자유로가 날뛰어 그러면 아 선부터 미리 빼세요. 이 위에다가 변속기 그 수신기 붙이지 마세요. 요 정도 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얘선 지나가도 아무 별로 문제 안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자유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 범용 제품 그 다음에 조립 편의성이 담보되는 번용 제품들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난하다. 가격적인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고민을 하셔서 하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동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지금 이렇게 FC랑 ESC를 이렇게 핀으로 꼽아갖고 한 그룹에서로 잡아주는 그거는 이제 뭐 댐퍼라고도 하거든요. 댐퍼 볼 댐퍼라고도 하고 이쪽 여기서는 공식 사이트에서는 실리콘 댐퍼 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게 이렇게 대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잘 진동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는 상당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뭔가 기체를 조립할 때 이걸 네 개를 딱 수평 맞춰갖고 조립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무를 조이는 정도에 따라서 정도는 딱이 고무가 꺾이고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진동을 받기도 해요. 실제로 포티니는 저거 이렇게 고무 눌리게 잠그지 말라고 해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잔진동이 약해진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공식 사이트에도 있고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눌리지 않게 하라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면을 따졌을 때는 좀 중급 어그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프리스타일용으로 쓰시기에도 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프리스타일용 뭐 자유로 이렇게 FC 쳐요. 베타 플라이트에서 설정값 PID 설정값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MP6000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니까 무난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편리하실 것 같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단점 잡을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도 혹은 연결했을 때도 기존의 마텍에서 겪어왔던 그 느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마텍 FC 시리즈 중에서도 뭐 F405 STD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에서 느꼈던 그 느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살짝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금빛 데디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금빛 데디 스티커가 나왔는데 이게 투명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얀 거에 붙여요. 이렇게 참잘 보입니다. 스티커 이렇게 좀 돈을 더 썼을까? 아니면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만들까? 알았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저 응원하고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제가 좀 카페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고
또좀 오래오래 같이 드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뭐, 안 받고 싶은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카페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나눠드릴게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티커가 아니고요. 오늘은 스티커가 아니고 이렇게 달 FC, F405, FC를 리뷰해드렸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